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아힘 시즌 8 먼데 이 대전. 네,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종 증상에 대해 아힘 주치 두 분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는 아힘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하기엔 정말 좀 부끄러운 부위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바로 항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각종 항문 질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아,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데 이 대전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편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각종 증상이나 질병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친구 대화창을 통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질문 받습니다. 그럼 아임 주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불세출의 대전 두 번째 대표 미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울가정의학과 이문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와 혈로 건강을 다스리시는 분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하고 이거를 어떤 분이 따라하세요. 저희 이제 방송 그 먼데이 대전에 세무회계 편이 있거든요. 거기 리용세 회계사님이 본인이 대전에서 가장 잘생긴 회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방송을 그 듣고 좀 지난 그 들으실 류 회계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그 뭐 저를 따라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조금 유행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가 더 대세입니다. 아니, 두 번째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첫 번째를 이렇게 탁 인터셉트 하신 게 아닌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 류영세 회사님 방송도 꼭 들어보십시오. 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 병원은 어때요? 겨울 하면은 환자가 좀 많이 느나요? 네, 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호흡기 질환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이죠. 짭짤해지. 예, 뭐 짭짤하지는 않고요. 예, 뭐 성숙이라고 해야 되죠. 짭조름? 아니언도 뭐 쌍화탕 이런 거 많이 나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뭐 그냥 그게 특별히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예, 그냥 뭐 환자분들 진료해드리고 침 놓고 네. 약 처방 필요하면 약 처방하고 짭조름하게 추나도 많이 하시고 추나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뭐든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좀 사실 말하기 좀 쪽팔려요. 정말 중요한 부위인 항문 질환입니다. 저도 사실 치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지만은 받기 전까지는 정말 이 창피해갖고 주변에 말을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은 이렇게 항문 질환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살 때 하셨어요? 제가 인턴할 때 너무 아파서 예, 네, 수술을 30대 예. 때이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20대 후반 예, 후반에 예, 아주. 그때 주변에 얘기 못하셨 아 근데 의대생이라서 아, 예, 아니요 인턴할 때 제가 인턴 근무하던 병원에서 예 아, 그 같은 그
저 간호사들의 예체 그 아름다운 그 항문을 똥꼬를 예, 확실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최재 원장님 어떠세요? 수술 유경험자. 항문은 몇 일일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항문은 두 번째로. 항문은 과연 몇 일일까. 아, 그런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술은 아니고요. 이제 한의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심하게 아픈 정도는 아닌데 좀 아픈데 꽤 좀 아플라고 폼을 잡는데 했는데 이제 그 만져봤더니 몽우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했죠. 한약을 처방을 해서 그리고 나을 때까지는 이제 술을 안 먹었나 아니면 술을 먹으면서 약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과식을 안 하고 술을 좀 줄이고 약을 한 4-5일 먹은 것 같아요. 4-5일 먹었더니 웬간히 이제 그 좀 나온 건 들어가고 통증도 거의 없고 피도 이제 안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마무리하는 약으로 또 한 4-5일 먹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처방해서? 아니 그렇죠. 아, 이쪽은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문희 원장님 아니, 상태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초기였다 그 원장님께서는. 뭐 초중기 뭐 글쎄요 뭐, 뭐 말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명 다 유경험자네요 어쨌든. 네, 저도 수술 저는 사실 아프진 않았는데 가려웠었거든요. 많이 가려워갖고 이제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제가 평소 비데도 잘 쓰고 이래서 청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일상생활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용기 내서 갔죠. 근데 왜 항문병원들은 다 항외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외과 안 써 있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좀 한 2주 정도는 정말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증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 질문자님의 그러면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올해 고1 남자아이인데 지난주부터 계속 항문이 가렵다고 긁네요. 그리고 긁다 보니 속옷에 피도 묻어나고요. 항문 바깥쪽으로 뭔가가 살짝 튀어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치질인가요? 만약 치질이라면 반드시 수술해야만 하나요? 연고나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자님 사연인데 사실은 저희 아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자는 접니다. 네. 저희 아들이 예, 고1 나이인데 갑자기 제가 런던에 출장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 피도 살짝 나고 또 손톱 그러니까 길이가 손톱만한 정도의 뭔가가 이렇게 돌출되어 나왔는데 그 치질 일단은 맞는 걸로 보이시죠? 네, 뭐 거의 전형적인 치질 소견으로 좀 보이시네요. 그럼 이거 수술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제 치질 수술할 때 어떻게 생겼나 안 봤어요. 제가 뭐 보통 거울로 본다고 하는데 안 봤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하자고 해서 바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 보세요? 예, 그 치질도 이제 그 보통 그 기수를 나누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1기는 이제 피만 나는 경우를 1기라고 하고 2기는 이제 그 약간 뭐가 돌출됐다가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2기고요. 3기는 이제 돌출되었다가 손으로 넣어야 들어가는 게 3기고 4기는 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게 4기인데요. 보통 이제 1, 2기 정도면 이제 그 뭐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 치료로 해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3기나 4기인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한 뭐 2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는 뭐 1차적으로는 뭐 그 생활 습관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약물 치료로 먹는 약이요? 바르는 연고 예, 뭐 바르는 연고도 있나요? 사용할 수 있고요. 먹는 약도 있고요. 예. 그럼 원장님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예. 예, 한번 데리고 가요. 네. 뭐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네. 예. 병원비 깎아 주세요. 네.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번에는 한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때요? 이게 치질 맞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 근데 그전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재녹음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에어컨이랑 히터고요. 네. 그 살짝 소리가 들어가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끌까요? 아니요. 네. 아, 또 재녹음해야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돼요. 네.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저희 아이가 일단 치질로 보이는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보질 않아서 치질로 보인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게 쓸 텐데 이제 실제로는 뭐 만져보고 직접 봐야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아 만져요? 아,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지만 여성 환자분이 오셔도 아니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네. 아니, 원칙상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네. 이문호님 말씀처럼 이제.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치질이 아닐까 생각은 해보죠. 근데 이제 뭔가 살짝 튀어나온 것 같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치질로 우리가 거의 확정을 짓는 건데 실제로는 항문이 이제 가려워서 긁는다라고 했을 때는 치질하고 관계없이 뭐 전 단계일 수도 있지만은 기생충 점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점막이나 이제 피부 쪽에 이제 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항문 쪽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뭐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부분 돌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로 봐선 치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친구는 수술,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수술 안 하고 치질 보통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아까 약 드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민간요법에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향 같은 거 아니면 네. 그 뭐죠? 부항이 아니고 그 뭐죠? 뜸 뭐 이런 거 항문에다 대갖고 지져서 떨어뜨린다 뭐. 지져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걸을 한 뭐. 하는 방법도 이제 그렇게 하느니 그냥 병원 가시라고 해야죠. 그 정도. 네. 한의사분들 한의사 중에 예전에 그 요 치질로 유명했던 한의사분이 계세요. 이렇게 쪼매가지고 뭐 이렇게 쪼매요? 그 부위를 이렇게 아 꿰매요? 쪼매서 한약을 아, 묶어서 먹으면서 침뜸 치료를 하면서 그 부위를 뭐 실로 쪼매가지고 이렇게 아. 뭐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다고 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굉장히 대박이 나서 오랫동안 썼던 분이. 있는데 어쨌든 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치질로 이제 약을 먹겠다고 오시는 분은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제 몸 전반을 다 체크를 하다 보면 혹은 제가 이제 질문해서 장쪽 이런 쪽 이러는데 좀 어떠시냐 하면 그때 이제 치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몸 전체를 뭐 개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증상 때문에 약을 쓰든 하다 보니까 치질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치질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만약에 근데 이 치질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안 닦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왜 생기는 거예요? 치질이 그런데?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거는 그 쉽게 해서 항문 주변에 그 혈관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쿠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딱딱하면 그렇죠. 플렉서블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려면은 이게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드럽기도 하지만 또 안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닫혀줘야 되니까 이게 그 유연성이 좀 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 유연성이 만약 꽉 안 조여지면 평소에 그럼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일종의 노쇠 현상이라고 좀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좀 봐요. 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 많이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뭐 쇼파 같은 것들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뭐 푹 꺼지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자주 싸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설사가 심하거나 그래서 변을 자주 보는 경우도 조금 더 오히려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다고 그랬고요.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딱딱하니까 그 자극을 줘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상처를 낳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아, 네. 서서 다니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 혈관 조직들이 밑으로 자꾸 빠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한테 더 많다고 돼 있죠. 뭐 이렇게 뭐 그 직업적으로는 뭐 그 오래 앉아 계시는 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있고요. 뭐 이제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그 포수 야구 포수들 엉구주춤하게 앉아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분들한테도 상상이 갔어. 예, 그런 분들한테도 많다고 좀 돼 있고 그리고 스쿼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게 네. 그 영향이 좀 있다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어떤 중력에 의한 그 서서 다니는 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써서 생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오므렸다
뭐 조였다 풀었다는 그 뭐 관략근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하면 도움이 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거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이제 아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생활 습관 개선이거든요. 생활 습관 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선 그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혈관들이 그 정체가 아니 그 혈액 순환들이 정체가 되면서 이렇게 몰쳐서 이게 그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치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실 이제 치질이라는 거는 이게 전반적인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은 치핵인데 우리가 이제 그 치핵하고 치질을 좀 혼동해서 많이 쓰고는 있죠. 그 덩어리거든요. 그 혈관 덩어리. 예. 그거를 그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결국은 그 따뜻하게 보통 그렇죠. 그 겨울철에 좀 더 심해진다고 하고 찬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순환이 좀 좋게 해줘야 되고 예,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이제 그 왜냐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잠시 이렇게 좀 일어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항문을 조여주는 뭐 케겔 운동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도 그 도움이 좀 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그 예방 겸 그 치료로 이제 좌욕을 많이 권하는데 그 좌욕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좌욕기라고 해서 그 그걸 있죠. 비싸지도 않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한 1, 2만 원이면 예, 삽니다. 네. 그 양변기에 놓고 이렇게 그 샤워기로 그 물 한 40도 정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또 한 5분 정도, 5분에서 뭐 10분 정도까지 그렇게 좀 따뜻하게 보통 한 3, 4분 지나면 이렇게 식거든요. 그러면 다시 좀 물 좀 데펴서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훨씬 그 순환이 좋아져서 좀 도움이 좀 되는 걸로 돼 있고 좌욕을 하는 중간에 이제 같이 아까 얘기한 그 케겔 운동 예, 그 항문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해주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오늘 사건의 재구성을 다시 한번 사건의 재구성. 네. 그 저기 이제 지금 이문희 원장님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서 있는 분한테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구나무 서기에. 아,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거죠. 네. 그러면 앉아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오래 앉아 있어도 또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서서 많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체력이 안 되는데 너무 서 있는 게 힘든 거 아니야? 라든지 너무 서 있어도 이게 좀 움직여가면서 있는 거랑 전혀 잘 못 움직이면서 서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이 자체가 이 아래쪽으로의 순환을 많이 경직을 시키나? 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 플러스 개인적인 이제 생활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오래 앉아있어서 바닥에 자꾸 대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측면도 있죠. 너무 운동을 이 사람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래쪽으로 순환하는 힘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오래 앉았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 라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아래쪽으로 순환을 개선을 시켜봐야 되겠는데 오래 앉아있는 걸 안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치료 대책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또 실제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환자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치질 쪽으로 오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장이 많이 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 차가 근본은 차가워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장들이 활동이 잘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이문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자세를 오래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또 아래쪽으로 부담을 주는 자세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하면 더 촉발이 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용을 쓴 또 소화, 실제로는 소화를 해서 대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게 자기가 이제 힘이 딸릴 때 과부하 걸린다든지 자기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똥은 내보내야 되니까 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속도는 똑같이 60을 가는데 엑셀 반만 밟아도 되는 걸 풀로 밟아야지 갈 수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는 차가워져서 순환이 안 돼서 활동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열이 생기는, 비유하자면 열이 생기는 것 같은 오바에서 무리를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려움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염증기가 생길 수도 있고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반신 그 하체 복부 하복부 쪽에 기와 혈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죠. 하복부가 중심이 되죠. 지금은 이제 소화 기관 쪽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를 한의학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한의학에서 표현을 하는 간신 비폐신이라고 하는 흐름의 어떤 패턴들을 다 종합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생활 습관까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따뜻하게 하지만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 무리수들을 진정을 시키고 풀어주면서도 결국은 따뜻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 처방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이렇게 보면 따뜻하게 해서 순환시키는 게 주가 되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풀어야 되는 약들은 또 차가운 약, 풀어내는 약, 염증을 보는 약, 그러니까 염증을 뭐 달래든 아니면 풀어헤치든 그러면서도 보호한다든지 또 좀 끌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운 흐름들을 만드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그러면 이런 약을 썼을 때 이게 이렇게 작용할 것이냐.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단계별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자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음부와 항문 사이가 불편해서 만져봤는데 뽀드락질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좀 거슬려서 자꾸 만지다 보니 터져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병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네, 이분은 여성인데 저는 이런 증세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음부와 항문 사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해부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뽀드락지 그냥 뽀드락지 아닌가요? 이것도 무슨 항문 관련 질환으로 보이시나요? 이번엔 최재원 원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이건 뭐 항문 질환 관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종종 꽤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남성분들도 이렇게 뭐 뽀드락지가 그 성기에 난다든지 났다가 들어간다든지 뽀드락지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뭐가 좀 그냥 났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성병 아니에요? 성병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났다가 사라지면 다들 그냥 굳이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뭐 부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치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간혹 이제 이거랑 다르게 이제 우리가 뭐 치루라고 해서 다른 데로 구멍이 나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치루가 참 맞다. 구멍 나는 건데 그게 진짜 이렇게 움푹 패인다는 거죠 어디가? 아니 그 겉으로는 이제 그 종기처럼 보이면 이게 네. 지금처럼 지금 이 케이스처럼 그 약간 종기 같은 게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루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문하고 피부하고 이렇게 그 구멍이 좀 나 있다는 거거든요. 루라는 게 그 구멍이잖아요. 그렇게 구멍이 좀 나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 염증이 생겨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치루를 의심할 수 있다 이분은 얘기야.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지금 일회적으로 왔다 그러면 단순한 종기일 가능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치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럼 치루라는 질병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약물치료 가능한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치핵, 우리 흔히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치핵보다는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심하면 예, 예. 굴로 똥이 셀 수 있다는 건데. 아우 연결이 되는. 생각보다 아프다. 하자면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났으면 그냥 단순 염증 내지는 종기 뭐 네. 뽀드락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반복된다면은 치료가 의심될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는 네.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개념이요. 말짱해져서 세 살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뭐 또 한참 지났다가 또 난다 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좀 줄었다 심해졌다 들렸던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좀 있는 이런 개념이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그럼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치료라 그러면 그냥 빨리 병원 가셔서 치라고 해야죠. 그거 붙잡고 왜 있어요? 그 치질도 이제 뭐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4기 정도 왔다 이러면 아 빨리 병원 가시라고 이렇게 하죠 사실 그게 훨씬 가성비가 낮고 환자분이 들고 생하시고 가성비. 제가 그걸 책임지고 어떻게 100%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3기 4기만 돼도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뭐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게 낫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항문이 가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치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치핵이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면 이렇게 점막이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점막에서 이제 그 점액질이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항문 주변의 피부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가려움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증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아는 것이든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먼데 이 대전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네, 편 내친 상문 질환 편을 마칩니다. 항문 질환 참 말하기 창피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위인 거잖아요. 항문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뭐 예전에 고종 황제가 아이를 낳는데 항문이 없어서 죽은 경우도 있었죠. 배출이 안 돼 배설을 못 하니까 요즘에 뭐 인공 항문 만든다 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 같은데 이거 안 걸리려면은 아까 생활 습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게 가장 최선책일까요? 예. 술 안 마시고 그래서 뭐 그 음주도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좀 돼 있고요. 그 배변 습관이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문제 그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 화장실이 그 뭐 놀이터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화장실에 앉아서 너무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이게 그 배에 그 압력을 그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게 아주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싸고 얼른 나와라.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3분 이내 적어도 5분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한 3분 정도 앉아 있는데 전혀 신호가 안 와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낫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생활화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게 그 항문이 이게 그 각도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게 아주 그 정자세로 앉으면 사실 조금 그 암 그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아 비스듬히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앞으로 이게 약간 각도를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변이 좀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죠. 숙이고 예, 네 예. 하면 잘 나온다. 예. 네 우리 최재 원장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 생활 관리를 우리가 보자면요 아까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된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좀 퍼센트는 적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된 그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단 아래를 차갑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아래를 차갑지 않게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바쁘고 너무 급하고 이래도 아래로 기운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아래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릴렉스. 원칙적인 얘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러기 쉽진 않지만 네. 릴렉스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되도록 좀 드시고 따뜻하게 배를 좀 해주시고 다리도 발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근본은 차가운데 현상적으로는 이 습열이라든지 그
꿉꿉한 그 습기 있잖아요. 우리 막 장마철 같은 짜증 나잖아요. 네. 그런 습기와 열기가 많아지면 훨씬 체질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습열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장에 과부하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과식하지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소리하는 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넌 안 걸렸니? 이럴 것 같아요. 넌 안 걸렸니? 아,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아, 예, 다행히 아직 좀 너 자신을 알라. 아니, 속이 많이 차질 않아서 치질은 안 왔어. 자, 치질 깨알 상식입니다. 네. 네. 치질 깨알 상식 말씀 주시죠, 선생님들. 예, 일단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장에 부담을 안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입부터 항문까지 전부 다 하나의 관입니다. 그치, 연결되어 하나도 있죠. 막히지 않은 하나의 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 백두에서 알라까지. 아, 그렇죠. 구강에서 항문까지. 네. 응. 알파와 오메가. 아, 그렇죠. A부터 지금. 네. 네. 얘기하세요, 립밤. 네. 아, 예. 이게 그 해부학적, 그 발생학적으로 보면 그 입하고 항문이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입,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입을 잘 보호하듯이 항문도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입에 열심히 바르는 게 뭐죠? 립밤. 립밤. 그러면 항문에 바르는 거는 항밤. 항밤. 아, 립이 영어니까 항문이 에이너스니까 에이밤. 에이밤. 아밤이네, 아밤. 예. 립밤 바르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 왜냐하면 네. 이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색깔도 예. 고민이죠. 없으면 그렇죠. 바다린이라도. 예. 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색깔도 분홍색, 뭐 이렇게 빨간색, 자기의 그 취향에 맞춰서 네. 하듯이. 혹시 그리고 치질 수술하신 분들 있으시면 제 경험담인데요. 이제 배변하실 때 자유롭게 물 따뜻한 거 받아놓고 그 물 속에서 싸시면요. 거의 안 아픕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거의 못 느끼십니다. 이것도 꿀팁. 뒤처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